오늘은 허팝이 감자전분 가루랑 물이랑 식용색소를 섞어서 열심히 반죽한 후에 여기 있는 스피커 위에 올려놓고 춤추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사운드를 엄청 크게 완전 최대로 올리면 네, 스피커가 울리잖아요. 이 반동을 이용해서 허팝이 감자전분 반죽을 춤추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조금만 부어줄게요. 됐다. 여기에 감자전분을 넣고 그럼 이제 식용색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신해. 빨리 색깔이 입혀져라. 이렇게 감자전분의 색깔을 입혔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허팝이 감자전분을 춤추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을 네, 더럽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자, 스피커만 올려줄게요. 그리고 랩으로 스피커를 감싸줄게요. 스피커를 베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핑크색 감자전분을 스피커 위에 이렇게 올리고요. 와, 넘치나 넘치나 안 돼! 안 돼! 자, 이제 음악을 틀어볼게요. 자, 간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 내 스피커! 내 스피커야, 잘가! 잘가, 내 스피커! 그럼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텃밥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감자 전분을 춤추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감자 전분이 진짜 춤을 췄습니다. 그러나 텃밥의 스피커는 운명하였습니다.